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증시란이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0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장세 전망을 해야 될 줄은 다들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2,600포인트 선, 그리고 3,000포인트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올해가 이제 두 달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2,0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 증시를 여러분과 함께 대하게 됩니다. 간밤에 또 미국에서 내년에도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다라는 악세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 정부도 이른바 컨틴전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증시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응급처방전을 준비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부동산 1세기였던 관심의 영역이 어느덧 우리 주식시장으로 와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의 관심사가 많이 올라서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폭락을 해서 관심사가 된 것이 아,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속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수급도 실적상에서 사실상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장세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왔던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퀀트전략팀장이죠. 이경수 팀장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경수 팀장이 하반기에 그 저희 프로그램 몇번 나오셔서 수급상 또 실적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콘텐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장이 에, 더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좀 따져볼 텐데 일단 수급을 좀 볼까요? 외국인 수급.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또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의 접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 상당하게 국내 증시를 순 매도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기간도 문제지만 그 매도하는 폭 자체도 상당히 좀 경이로울 정도로 상당히 큰 매도세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센티먼트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주식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전체적인 뭐 미국도 포함한 중국도 포함한 이런 주식이 있고 채권 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최근에 한 (1~2개월) 동안에 글로벌 주식을 다 빼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에 간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을 다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자산 배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제측 지금 MSCI ACWI 즉 글로벌 지수 측면에서 보면 10년 고점이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 어, 금리 인상이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채권 자산이 내년에 좀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에 대한 그 자금도 이탈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이머징 선진국을 따져 보면 지금 e m b i 지수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머징 그 채권에 대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요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머징에 대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즉 위험해진다라는 컨셉인데 예. 이머징에 대한 이런 신용 지표 역시도 상당히 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 글로벌 주식 또 팔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 이머징은 조금 더 언더웨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음.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이머징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또한 가지는 어, 중국 A주 편입 이슈가 내년까지 그리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5년 6년 동안 어, 지금 MSCI 이머징에 중국 A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이탈이 총 20조 원이고. 1년 동안 한4조원 정도는 캡티브로 팔아야 된다는 컨셉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캡티브로 팔아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시죠 이거는 이제 패시브 컨셉에서 음. 국내 증시를 그러니까 예정된 스케줄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이5조 원씩, 그러니까 조 원씩, 예, 5년 동안 예, 계속해서 돌출 팔아야 된다든지 된다. 시장 전망이 나쁘거나 아니면. 에 코리아 마켓에 대한 한국 정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센시멘탈이 작용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판 자체가 바뀌면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을 대충 한 5조 원 정도 본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그, 패시오 마켓에서 가장 큰 입지를 경고하고 있는 이제 MSCI에서 예. 중국 a 주를 이머징에 포함 시키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요거는 5년 동안 100%를 채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외국인들은 5년 동안 국내 증시에 대한 20조의 매도가 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스케줄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4조 팔았으면 내년 4조,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 하는 과정이다. 한국 비중을 좀 줄이고 중국 A주가 편입했을 때그 패시브를 조금 이제 재조정하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매도세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SCI 이머징 마켓의 비율 조정 정도라면 사실 그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미리 예고된 네. 거고 또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니까 장상을 봐가면서 또 주식시장이 좋을 때 팔고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뭐 한국시장을 박살 내고 한국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너무 단기간에, 10월 들어서 단기간에 집중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캡티브적인 어떤 매도로 봐야 되는 건지그 외에 훨씬 더이 한국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반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한국 증시의 그 낙폭 자체가 그리고 외인들의 매도 자체가 이제 글로벌 평균 대비 상당히 좀 낮기 때문인데요. 예. 한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국의 기업 이익이 이제 너무 좋지 가 않습니다. 내년 음. 기준으로 보면 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로는 5%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데. 어, 지금 이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속도라든지, 예. 3분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다 보면, 어, 컨서스보다다 미다라는 그런 수치가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하기 바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전체적인 한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의 그 기업이익 측면에서 기여도가 가장 컸던 업종은 반도체 업종하고 은행업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둘 둘 업종군들이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0% 혹은 마이너스 1%뭐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익 증가율에 대한 이 모멘텀이 소진이 된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이익 증가율이 높은 섹터라고 보면 뭐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뭐 지금 어 확정 실적 자체가 컨서스 보단 60% 70% 미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익 하향 조정이 뭐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음. 전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이런 내년에 대한 전망 어, 주식시장에 대한 그 지역별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한국이 언더웨이시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 보여지고요. 음.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정부 측면에서의 좀 아니란 대응은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넘어가야죠. 이게 보면. 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생충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게 음. 뭐냐면 이제 공매도 세력이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시장의 인덱스를 쇼숏를 하면 될 것을 종목별에 붙어가지고 공매도를 세게 해서 그거를 이제 커버하면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의 그 거래 대분 비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 10%까지 역사적으로 제일 높게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이 공매도 세력의 역으로 생각해서 가장 무서운 거는 <laughs> 한국 정부에서 한국 중시에 대한 지지책이라든지 부양책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판이 흔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기관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예. 판을 깨는 전략으로 계속 이제 공매도를 <laughs>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호텔실라라든지 삼성전기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막 흔들리면서 액티브 펀드 환매를 야기시키면서 그들이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를, 예를 들어서 뭐 부양책을 상당히 세게 낸다거나 아니면 뭐 연기금을 동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 2천억, 3천억 규모, 하루 만에 나오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어, 뭐 말, 립서비스만이라고 하더라도, 뭐, 뭐, 22조, 3조를 국내 증시의 부양책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당히 좀시리어스하게 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음, 음. 우리는 국내 증시에 대한 그, 어,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기업이익 모멘텀, 저평가 모멘텀을 음. 믿기 때문에 음. 우리 주식을 강하게 살릴 것이다라는 그좀 강한 어투의 그렇지. 그런 예. 컨셉을 하면 기생충이 몰, 물려나가거든요. 예. 기생충이 물려난다는 라 거는 얘네들이 공매도를 했으면 커버를 해야 됩니다. 예. 매수를 하면서 나가야 돼요. 음. 그렇게 되면 특정 종목군들이 눌려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음. 그쪽에서 돈을 벌면서 지속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액티브 펀드든 개인 펀드든 개인들이든 어, 특정 우리 그 지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예. 그런 자금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 어찌 됐건 지금 외국인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우리는 믿을만한 그런 어떤 구원투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지금 한국의 그어 주식장의 시 포트폴리오 자체가 75%가 패시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특정 종목군들을 우리가 강하게 배팅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기금 차원 혹은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수 부양 의지라든지 한국의 펀더멘탈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어, 그런 어떤 그 의견 피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경수 팀장도 이증권 회사에서 근무하는 애널리스트시고 또 지금 아주 아주 그 이색적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입을 통해서. 에,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건 사실, 에, 회사의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혹은 미약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은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며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팔고 또 숏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만데 5천억 정도의 그것도 반 이상은 원래 계획돼 있는 물량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퀀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다는 거가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아마 정책하시는 분들과의 큰 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도 저도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실적이 안 좋아진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의 어니 쇼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자동차에 아주 큰 어니 쇼크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상장 기업 중에 IT 섹터도 물론 굉장히 큽니다만은 자동차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연쇄적으로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라든지 거래소의 그 부품 장비 뭐 이런 쪽의 회사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더 세게 시장 악화에 대한 염려 같은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국내 대기업들 자체 의 기업 실적 측면도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예. 더큰 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기업들이거든요. 예. 지금 중국의 이 하향 조정은 최근에 조금 이어지긴 했습니다. 하향 조정이 예.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향 조정을 어, 리포트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쨌든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고 이것이 예.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의 비중이 큰 미국한테는 상당히 더큰 그렇죠.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뭐 지금 팽 주식 증 측면에서 조금 이 강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여기에서 이 카정 하향 조정이 되면 이 IT 컨셉에 상당히 좀 한국이 좀 많이 그 그렇죠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카인 조정이 될 것이고 음. 미국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면 또중국 가만 히 놔두겠습니까? 또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중국의 하향 조정이 또될 것이고 그 안에서 <laughs> 한국의 그 중국과의 그 어떤 관계 에 있는 뭐 대기업 이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들 기업이 조금 예. 더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야운세적으로 보면 악순환의 그이 카양 조정의 고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음. 전체적으로 지금 삼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좀그낙담을 하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낙관 하긴 어렵 낙관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증가율 영업이익 기준한 5% 6%인데.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매년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연간 실적이 평균적으로 10% 15%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애널리스트가 좀 낙관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4분기 되면 매번 이런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안 보이는 실적을 4분기에 보통 예. 이제 내서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빅바스든 뭐 스몰바스든 한다. 이 맞습니다. 얘기죠? 예. 예.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외부적인 어떤 어, 이익 하향 조정이 탑다운에 대한 어떤 환경에 따른 버텀업 어, 측면에서의 이 업데이트를 통한 전체적인 이익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음. 어, 국내 기업 이익은 내년에 감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영업 그 전체적인 이 섹터라든지. 예. 어,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제조업 기준이 너무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제조업 측면의 이익이 상당히 좀 어, 커지고 있고 시가총액 종목군들도 음. 많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똑같죠. 삼성전자, 뭐 하닉스, 뭐 세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뭐 이런 컨셉. 뭐 현대차 정도.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혁신이 없다라는 컨셉이 어, 지금 전체적인 그 어, 글로벌 어 그런 매크로 환경에서 우리가 이기는 면역력이 상당히 부족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이경수 팀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코스닥 지수가 다시 1.5% 이상 하락세를 에, 더 확대하고 있군요. 에, 장 초반에 플러스권역대 혹은 1% 가까운 에, 플러스를 보여서 에,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자율반 등의 성격이라도 낙폭을 줄이거나 반등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역시 오늘도 중국 시장의 개장과 더불어서 다시 약세 전환을 하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1시가 조금 넘어가는 11시 10분 정도 됐습니다만 다시 어제와 너무 흡사한 그런 장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1.5%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콘트 전략 팀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세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어서 장세 전망은 사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매끄러하고 또 내년 일사분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자 여러분들 신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아~ 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음. 인덱스 위주의 대응이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종목단에는 아까도 좀좀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를 했을 때즉 매도를 하는 비중보다 공매도의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는 사실은 예. 지수를 쇼을하면 되는데 공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특정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렇죠. 거든요 지수가 1, 2% 빠지면 그 종목군은 4, 5% 흔들려가지고, 예. 시초가뭐 동시효과부터 공격을 했다거나, 이런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그 종목군을 더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섣불리 외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외인들의 그 소관을 알 수가 없다면, 지금으로서 매년 연말에 나왔던 뭐, 그 쇼커버 종목, 예상 종목 이런 네. 컨셉으로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가급적이면 종목을 대응할 거면 외국인들하고 같은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아니면 그냥 인덱스로 투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ETF 같은 것들이 지금 뭐 화면에 또 있습니다만은 뭐매 매수든 매도든 간에 지금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서 어떤 특수한 그 호재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맥이 전체 시장의 흐름에 너무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이크로한 접근보다는 큰 흐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인덱스 단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어, 어찌됐건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예.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는 코스피 200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럼 코스피 200 종목으로 인덱스 혹은 패시브 위주로 종목을 예, 패, 바스켓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바스켓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연기금이 순매수를 할 때는 코스닥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배제되죠. 예,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이 전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만약에 바닥을 잡는 전략을 쓸 때는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200뭐 레버리지라든지, 음. 뭐, 이런 컨셉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어, 아니면 조금 극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연기금도 안 산다라고 봤을 때는, 음. 사실은 뭐, 조금 단타 컨셉이 될수 있지만, 약간 인버스도 어느 정도 좀 섞으면서 음. 투자를 하는 전략도 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에, 인버스라는 게 효시나 마찬가지인데, 에, 글쎄요. 이제 그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조언을 주시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금 문제는 그 현재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네. 뭐한 단기간에 최소 30에서 종목별로 50%까지 지금 손실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손실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그 갖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에, 어떤 그 대응을 이경수 팀장께 여쭤보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에, 개별 나무, 그러니까 이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다면 개별 종목인 이 나무를 위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이 에, 반전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면 에, ETF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고. 개별 종목의 어떤 실적의 악화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깨지는 상황 또 특별히 작은 종목에 대해서 반등이 있더라도 연기금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들의 매수에 소외돼 버리면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반등 국면에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수 플레이 같은 것들로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음. 자, 이교수 팀장께서도 이제 전략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전략 주셨는데, 에,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 증권회사에서 쭉 고객들도 이제 만나시고, 기관투자가들도 만나고 계신데, 주로 요즘에 만나시는 기관투자가분들이나 아니면 그 업종별로 이제 애널리스트를 이제 그사무실에 계속 예. 대하고 계시잖아요. 분위기가 어떻다, 그럽니까? 기관 투자가들만 하면. 다 뭐, 로스 가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제 뭐,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의욕이 좀 살아있는 시장입니까? 이건 굉장히 정성적인 질문이야. 왜냐면, 예. 우리 시청자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음. 아주 논리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잘안 맞았기 때문에, 답답해셔서 저도 우리 시청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그, 힘들어 하시죠 다 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요번 하락장에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컨셉보다는 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기존의 포지션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저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은 연말에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특정 종목군들을 엄청 그~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군들을 예. 수익률 싸움으로 조금 밀어 올린다라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거 예. 자체가 이제 아예 이제 풀어진 거기 때문에 음. 어~ 내년에 그~ 액티브 장세 즉 그 종목 플레이를 할수 있는 펀드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특정 종목에 대한 그 로스컷 주문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어 분위기는 어 상당히 좀 냉랭하고 좀 허탈해하는 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통상은 이런 분위기에 연출하면 여의도에 자산운용사라든지 자문사라든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연말에 겹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동 혹은 교체 인원의 교체를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운용력이라든지 현업 펀드 매니저의 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사람의 변동뿐만 아니라 전체 포트의 조정 혹은 어떤 그 위험의 관리라는 게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좀 제약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시장, 내년 초 시장에 종목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액티브의 성과가 좀 좋아야 내년에도 음. 좀더 자금이 좀 들어와서 본인들이 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음. 그쪽이 가장 강하게 밀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패시브보다도 수수료를 많이 가져오고 그렇죠. 가는 액티브 펀드들이 음. 성과가 더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뭐 운용자뿐만 아니라 운용자에게 돈을 집행하는 수익자, 뭐 보험사들이나 그렇죠. 연기금 이런 쪽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 액티브에 막 자금을 넣어서 뭐 다시 살아나자라는 그 으쌰으쌰하는 예. 분위기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 그러면 한, 한국에 대한 그 알파 소스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냥 패시브라든지 ETF 쪽으로 좀 하고 예. 아니면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덱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예. 그러니까 그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수수료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그렇겠네.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 PB라든지 이런 분들 판매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고객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많이 받을 거고 수익도 안 있습니다. 나는데 수수료는 네. 1%씩 이렇게 떼가는 그런 펀드를 조직적으로 더 많이 팔려는 그런 시도는 통상에 보면 큰 조직일수록 이제 굉장히 자제되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액티브한 어떤 운용 체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수 있다. 이런 있죠. 걱정이 에이. 있는 거군요. 예, 저하나금융투자의 콘트 전략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전화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